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한번 작품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자, 이 나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수형을 지금 수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뻗어 나가는 걸 인위적으로 이제 틀을 짜 가지고 이렇게 봉분을 이렇게 살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단, 2단, 3단 이렇게 지금 수형을 잡아 주는 중인데, 자, 한번 보세요. 나중에 요거를 이제 풀러내서 살밥을 싹 뜯어내면 나무 곡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수령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지금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리는 구간인데, 참 작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못돼. 한번 좋다. 보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가요? 자, 이 향나무가 1억 5천만 원에 팔린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안 팔렸거든요. 근데 이게 1억 5천에 팔렸어요. 이게 지금 1억 5천만 원. 이게 지금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1억 5천에 팔렸다고. 이거 1억 5천만 원에. 자, 이런 나무가 15년 이전에 이거 뭐 800만원, 1000만원 밖에 안 가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고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게 지금 1억 5천이 되는 거죠. 이게 그때 당시에는 뭐 한 1000만원이면, 샀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샀었으니까. 최고로 좋은 나무들. 이게 지금 1억 5천이에요, 이게. 이거 1억 5천만 원이에요. 없지. 예. 오케이. 1000만 원. 저거. 아들이. 자, 요것도 지금 굉장히 싸게 나온 거거든요. 요게 지금 1000만 원에 지금 금매로 나온 건데, 여기 농장 사장님이 지금 연세가 지금 낼머라면 80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장을 다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00만 원에 싸게 나온 거예요. 이 농장을 통끼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거 1000만 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2000, 뭐 이렇게 다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싼 겁니다, 이게. 서울시 화성에서 나무 장사하려고 한 30억 받고 나왔는데, 옛날에 나무 많이 탑하고 있어요. 지금 이 농장에 나무 많이 비었잖아요. 이 터가 많이 비었잖아요, 그죠? 나무 많이 정리했어요. 제가 이 어르신 만나 뵙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거의 다 정리해서 지금 나머지 떨거지 남아있는 거 다 통끼로 그냥 팔려고 하는 겁니다.